수험생들이 킬러 문항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수학 수업을 안 들었어요. 고교 들어가자마자 수학 상하가 들어와? 안 들어와. 수포자는 수능의 킬러 문항이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중학교나 초등학교 당시부터 수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된 거예요. 민감할 수도 있고 기사의 제목보단 좀 깊은 아젠다가 좀 숨어있는 그런 좀 주제가 나왔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 킬러 문항 금지법이라는 말을 슈바 처음 들었어. 인정? 이들이 정의하는 킬러 문항은 무엇이고 킬러 문항은 왜 금지돼야 되는지 이 두 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발의가 됐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분이 논의를 거쳤고 이것이 이제 법안으로 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 통과가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된 과정이 남아있겠죠. 효과가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의가 됐기 때문에 결정은 대한민국 대표분들의 논의를 좀 따라야겠죠, 그죠? 선행학습 유발하는 폐단 바로잡아야. 수능 특히나 이제 수학 부근에서 킬러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도하네? 그게 좀 싫은데? 그게 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기사인데 이 이제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2019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2018년에 2019학년도 수능을 봤겠지? 국어 1등급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자, 84 바로 나오잖아. 현 고1 고2도 알아. 그 첫 문항 문제 인정? 저도 이제 그 문제를 해설하다가 분필을 던졌거든요. 교과서 박 고난도 수능 15개 문항 소송. 이 소송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9월 말 기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여론이 어땠을까? 와, 야, 그래, 야,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안 되지. 야, 난이도 슈바 84가 말이 돼. 야, 9평 그렇게 내놓고 수능을 국어 84로 낸다고? 그리고 수학까지 같이 이제 좀 태운 모양새입니다. 질점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2번 가능세계 문제가 오류였다고 제시를 했어요. 수학의 경우 이른바 킬러 문항, 최상위권 소수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힌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면 수능을 폐지해야 돼요. 이 수능이란 제도는 여러분들 예전 학력고사에 그 당시가 오히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암기 관동별곡 이 구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이 학력고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의성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을 심지어 최상위권들에게 강요한다? 최상위권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최상위권 수학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이 친구들 풀이도 없는데? 3차 함수 개형 문제 툭 나와요. 인정?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든다? 킬러 문항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수학 수업을 안 들었어요. 보통 거기서 이제 빠다리가 나죠. 중학교부터 일단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고교 들어가자마자 수학 상하가 들어와? 안 들어와. 수포자는 수능의 킬러 문항이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중학교나 초등학교 당시부터 수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된 거예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지만 뭐 수학 가형 30번 문항에 대해 평가하는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한 거가 죄송합니다. 제가 삼각함수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봤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수식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도 무관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위반했다. 시민단체 너네가 수능을 알아? 이런 악플이 있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나름 교육과정 전문가를 초빙을 했고 현지 교사들이 평가를 했대. 교육과정에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를 제가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교육학 석박 내용을 봤는데 교육과정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게 교육과정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은 이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벗어났는지도 모르고요.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라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은 6평 9평의 난이도와 수능의 난이도가 합리적이면 끝납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위반됐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저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왜 전문가들 초빙했대? 국어에서는 리트, 미트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작용. 우리 그 국어에서 심화 과정 때 뭐하지? 리트, 미트 문제 풀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특목고 준비한 친구들 뭐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거 뭐 탭스로 가르치고 중학생 친구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선행학습이 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어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이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슈바 뭔데?
다른 과목들의 범위가 줄어들고 이 고난도 문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요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강합니다. 이 가능세계 문제가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국어는 에바세바긴 했어.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런 지문들로 공부하는 것이 충분히 뭐 타당할 수 있다. 왜냐면 수능 국어 지문 애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는데 뭐 대학원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사교육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소송은 시작됐죠. 이 소송이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제 작년 11월에 이미 이제 원고 패소입니다. 1심에서. 그리고 2심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제 시민단체의 2심까지 패소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두 번 울리는 법원 판결, 고교 교육과정 넘어선 수능 출제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험생하고 학부모분들이 많이 울었을까? 킬러 문항 때문에? 수험생들이 킬러 문항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예전엔 그랬을 수 있어. 제가 만약에 이 시민단체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지금 수능은 준킬러의 시대입니다. 준킬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육과적 전문가들의 얘기를 거쳤다고는 하는데 지금 수능의 실정을 100% 파악을 하고 계실까? 2017학년도라든가 저 때는 2015학년도 A형 1등급 컷이 96이었고요 B형이 100점이었어요 그런 수능에서 불만이 나와요. 오히려 킬러 문항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경우보다 1등급 컷이 100점이 돼가지고 킬러 문항이 없어가지고 최상위권을 변별을 못했을 때 그 친구들 불만이 더 클걸요? 너무 저게 교육과정에 어긋나가지고 눈물 흘린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 이제 그 수험생들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형 이거 22번 때문에 내가 뒤지겠어. 글쎄요, 저는 이런 이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킬러 문항이 아예 없어진 세상이 조금 더 수험생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인과관계를 거쳐가지고 판단될 사항인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분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 당시는 평가원장 사퇴했어. 그거는 맞지. 왜? 구평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그러졌잖아. 근데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화작문이 팩트적으로 어려웠어. 화작문이 6구평에서 나온 것보다 살벌했잖아. 그게 요인이 더 컸다. 현장 반응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셨어? 2019년도 수능 국어 당시에 화작문이 개빡셌고 그리고 지금 수능 수학은 한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준킬러로 14번부터 어려운 그 구조가 파악이 됐냐고. 난 그 내용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 불수능으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2019학년도 수능 때는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이어 2심도 패소했다.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하는 요 기록이 없더라고. 3심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직전이거나 항소심까지 1심과 동일하게 패소를 했고요. 기자회견까지 사걱세라는 단체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주장. 2020학년도 수능도 심각하다. 20번 문제가 성취 기준이 과다돼.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대.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제재해야 된다. 근데 이 위반된 이유가 이제 삼각함수와 함수의 연속과 부분 적분법이 과다하게 이 교육 과정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수험생들한테 과도한 것이 아니냐. 좋은 문제 아닌가요? 이런 문제 되게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준상 어긋났다고 주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30번 문제도 교육과정에 없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수학2와 미적분 성취 기준이 있는데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도함수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는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에 대한 정의는 좀 애매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에도 등장하지 않는 도함수를 이용하여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출제했다면 고교 교육과정 위반사항에 해당한. 그래서 30번 문제도 그렇다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이 당시부터 이미 뭐 준킬러의 등장은 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그렇게 가득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제 좀 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이제 구차 방정식이 등장해서 이 교육과정계에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풀어봤거든요. 이거 치와 아니고 그 x-fx는 알파 베타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족권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fx라는 3차 함수와 x-α 그리고 x-β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분석한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가 나와서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도 상당히 많고 3차와 3차가 합성돼서 9차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벗어났다? 이거는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한 거라 생각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워. 교육학 석박 박사인데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 몰라 누구의 주장인지는 몰라 어쨌든 같이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소송도 패소를 했고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어때 사회적 그 가치를 대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이유라면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9평입니다. 정답률이 3%다. 22번 이유 있었다. 교육과정 위반. 이것도 이제 연속 불연속일 때 연속 는형 구조고 오른쪽에 그 기울기의 극한값이 좀 기괴하긴 하나 글쎄요.
나도 이런 기출문제를 엄청 풀어. 나 세대 알잖아 얘들아. 물론 나 나영이라서 문송한데 나름 나 15번 모의고사 중에 14번 1등급이고 어쨌든 6구평도 계속해서 몇몇 문제들이 위반이다 위반이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딱 마지막 요게 기사화가 된 거야. 이게 딱 첫 기사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었어. 이 소송의 역사가 있었고 계속된 지적들이 있었다. 근데 그 지적의 이유들이 기준이 되게 다양하고 야 수험생들이 수능 보잖아. 그 친구들의 판단이 제일 많이 투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거를 오케이 때릴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하더라고. 교육과정 전문가분들이 분석하는 과정은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 그게 제일 합리적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갈수록 이 의견들이 현실의 어떤 수험생들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있나? 한데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게 딱 최근이죠. 킬러 문항 금지법이란 건 뭐냐면 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기존에. 근데 여기에 수능을 포함해야 된대. 지금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해가지고 거기 안에 예전 기출문제가 들어있어. 인정.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심한 게 뭐냐면 논구술 문제야. 예전에 2022, 2023 논구술 문제 보잖아? 난 그거 기출문제 풀었다. 슈바 못 풀어. 그게 제일 어려워. 예전 논구술 문제 풀어봐서 대학 간 사람 존경해. 이건 누가 봐도 선행학습 안 하면 안 돼. 그 당시에 그 논란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수능은 이 적용 대상에 원래 없었어. 평가원은 얘기하지. 교육과정에 맞게 출제했다. 우리 매년 그러잖아. 지금 킬러 문항 금지법을 제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선행교육 규제법에 논구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태운다는 거야. 평가원이 이제 정오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선행교육 영향평가라는 걸 문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거야.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이래서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더 빡세지겠죠. 수능 문제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더 살이겠지 킬러 문항을. 지적받았던 문제들을 내기가 좀 더 사려지겠죠. 가뜩이나 2019년 사태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지금 대학들 이거 다 제시해. 대학들 논구술 문제가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나 생활과열 유지에서 엄청 많이 나와. 이거 학원 다녀도 팩트일 거야 여러분들. 다 거기서 따와. 왜냐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대학들이 논구술 문제에서 걸려버려요. 그걸 이제 못 내요. 근데 여기다 수능까지 태우겠다 요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고 전 여기서 좀 두 가지 물음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모의고사 끝나고 이거 좀 고교 교육과정에 위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솔직히 말해봐. 와 이 문제 고교 교육과정에 위배 아니야? 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콘텐츠의 범람이야. 이게 지금 고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 수학 시간에 교과서로 수업한 학교가 그렇게 많나? 부교재, 모의고사, EBS 이런 걸로 수업한 학교가 훨씬 많아요 고3들. 거기서 변형 문제 나오고 다 학력평가 본 걸로 변형해서 내고 거기서 그대로 문제 내신 출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육 환경이. 그러니까 이거 좀 안타까운 세태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교 교육과정에 맞아? 틀려. 이걸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의 현장이 이 정도로 파괴됐다는 걸 아마 모르실 것 같아. 이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애들이. 아이들은 모의고사 난이도하고 적합한 난이도로 합리적으로 출제는 끝이야. 그리고 내가 푸는 인간강사가 다 적중해주고 이미 수능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솔직히 국어 그때 1등급 84 뜬 거는 강사분들도 못 풀었으니까 그건 좀 에바 세바였긴 한데 지금의 어떤 준킬러 순항 공통 선택 이것 때문에 1등급 컷 제대로 모르고 그거가 더 불만이 쌓이지. 애들 불만은 거기에 있지. 좀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나졌을까.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건 맞아요. 왜?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 건데 중요하긴 해. 그런데 실제로 수능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냐고. 저는 그게 그렇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애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 사회적 가치, 학생들의 공감대를 반영해야 되는 교육이면. 근데 공감대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할까?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이뤄진 채로 제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두 번째 법안이 발의가 되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그럼 킬러 문항이 금지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될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각이지만 자 킬러 문항이 금지되면 1등 컷이 이제 뭐 100점이나 96에 속출하겠죠. 그럼 불만이 나올 겁니다. 최상위권 변별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수능 폐지론이 돌 테고. 왜?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내. 교육과정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티가 난 문제를 못 내. 그러면은 아마 수능이 무력화될 때고 수능 전체 절대평가로 바뀌거나 대학고사가 생기겠죠. 대학별 고사. 그러면 대학별 고사를 공교육이 더 빨리 대비할까? 사교육이 더 빨리 대비할까? 사교육이 개빠르죠. 논술 대비한 속도 봐봐. 공교육이 지금 논술을 대비한 학교가 있나? 지금 특목고에서도 강사 초빙하는데? 지금의 임용을 보는 그런 형태로 교사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가르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 금지가 선행 학습을 막아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든다는 이 정책의 인과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진 않습니다. 사교육 억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강화에 투자해야 돼요. 최악보단 차악이 낫고 100%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면 차선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책들, 이 차선책이 아닌가. 최근에는 심지어 인감을 저소득층에게 배포하는 사교육과 협업하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내 돈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하고 싶다는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이 타당하다고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 현재 학교 실정을 좀 더 분석하고 그 현장에 가보고 실제 학생들과 인터뷰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이 학생들의 공감대마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사 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